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 멘토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SK예요. SK? 예.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26만 원에 10%예요. 26만 원에 10%요? 예. 26만 원에 10%. 아이고. 이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. 아. 예, 그러니까 36만 원까지 갔다가 뒤로 잡고. 아, 이거 수익 났다가 떨어진 거예요? 아니요, 저 36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니로 26만 원까지 네. 이제 니로니까 이제 아 많이 내려왔다 싶어 이제 올라갈까 싶어 샀는데 그쵸? 이제 계속 이러네. 아, 참 그게 이제 많이 떨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밑이 또 있어요. 그죠? 그 지하가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2층이 있고 2층이 끝인 줄 알았더니 3층이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. 지금 SK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. 지금 혹시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? 안 하셨죠? 예. 혹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? 예,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조금 더 해볼까 지금. 예. 네. 그러면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요. 이 종목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올라오는 시점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. 예. 18만 원을 회복하는지를 확인하세요. 네. 아, 18만 원. 네, 18만 원을 회복을 하면 그때 추가 예.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셔도 괜찮아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만약에 근데 주가가 혹시나 뭐 하락이 더 내려온다. 그러면 예. 15만 원 밑으로는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. 예. 네. 그래서 위아래 잡아드렸으니까 대응만 잘하시면 역시 떨어지는 기간이 길었죠. 예. 예. 네, 떨어지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,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 다시 또 올라가면 언제 올라가나 싶거든요. 근데 예. 떨어지는 기간하고 올라가는 기간이 다 똑같지 않아요, 절대. 떨어지는 기간이 예. 오히려 길게 되면 올라가는 기간은 더 짧을 수 있어요. 예. 그러니까, 네, 이거 잘 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